안양시민 프로축구단 FC 안양은 2013년에 창단했습니다. 창단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FC 안양은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3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입니다. 과거 안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였습니다. 전국을 호령했던 안양공고의 축구는 안양의 자랑이자 자긍심이었습니다. 흰색 운동복을 입은 안양공고가 한양공고를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안양공고가 대신고등학교를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시합을 나가면은 전교생이 운동장에 앉아갖고 응원 연습을 했어요. 1년 동안 시합을 계속 했는데 딱 한 게임 졌어요. 다 이기고. 1년에 뭐 우승은 뭐 도맡아 놓고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상관왕식 했고, 서울 운동장 지금 없어졌죠. 거기서 결승하면 만 명이 와요, 만 명 관중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안양에서 그냥 단체로 다 뭐 칠코 오고 개인 졌다면 막 난리 난 거지. 그런 경험도 있고 진짜 그때 열기가 대단했죠. 그 정도로 안양에서는 사실 인기가 좋았죠, 옛날에는.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지역의 색깔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양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색깔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의 축구는 이 도시의 유산이자 현재는 고스란히 FC 안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FC 안양의 역사적인 날이지만은 오늘의 그 실질적인 주인공은 여기 계신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 그 선수단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 팀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 때는 젊었네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당황했죠. 전주일 끝내고 이제 올라와서 창단식을 한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 전체적인 그 안양의 그 창단식 그 퍼포먼스가
웅장하다 그래야 되나. 뭐 굉장히 깜짝 놀랐죠. 저도 다 당황을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느끼기에는 아 정말 책임감이 크구나. 아, 내가 정말 선수들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 잘못하면은 정말 욕 많이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언제 올라가? 오늘 저거 선물 전달하고 바로 올라가려고. 아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 엄청 멀더라고요. 멀지. 어제 오늘 힘들었어. 오랜만에 장거리라. FC 안양의 서포터즈 ASU 레드는 선수단에게 매년 동계 훈련 용품을 선물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ASU 레드 송영진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팬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전달해 드리려고 왔고요. 뭐 국내 전지훈련 첫날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게 됐어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축구에 미쳐서든지 아니면 우리 안양에 미쳐서든지 매 순간 후회 없이 가슴에 달린 엠브럼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리고 훈련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저도 올해 12년 차인데 팬분들이 주는 이런 단체로 주는 거는 사실 없는데. 아 그런가요? 여기 와서 처음 작년에 양말 받고. 오, 네 맞아요. 저희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야 하나 둘. 우리 그만 좀 붙어 다녀. 저 찍으신 거예요? 네. 잘 나온다, 중현아. 잘 나와? ASU 레드는 안양 LG 치타스 시절인 1997년 안양 축구팬들의 뜻을 모아 결성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대부분 그때는 그랬겠지만 부모님 따라서 축구장 갔다가 저기 가서 놀아? 해가지고 놀던 데가 거기 서포터즈석이었고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제 집에 있기 싫으니까 그때는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게 좋아서 원정도 막 다니고 그러면서 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축구장도 많이 다니고. 축구를 원래 좋아하세요?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월드컵 때 이제 안양 LG 소속 선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 이영표랑 최태욱이랑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제 내 연고에 어쨌건 선수로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축구를 보러 가고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은 지금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월드컵 바로 끝난 직후니까. 안양 LG가 10년 만에 프로축구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그때 그 시절 안양 LG 치타스는 안양 축구 팬들에게 삶의 낙이었으며 위로였습니다. 1대0으로 앞서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축구를 터뜨리려는 안양의 반격은.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04년 2월 2일 안양 LG 치타스는 팀 이름을 FC 서울로 바꾼 후 서울로 연고 이전을 선언합니다.
레드는 시즌 전 카운트다운 행사 때 걸개 작업을 합니다. 그 해의 메인 걸개를 손수 그리는 건 치타스 시절부터 이어온 레드의 오랜 전통입니다.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2012년입니다. 창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년 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외쳤던 안양 축구의 함성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4년 LG 축구단이 서울로의 연고 이전 강행에 수많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울부짖었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안양은 축구 명문 도시로서 프로축구팀을 이룬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내구장 안양의 축구팀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다. 시민의견 묵살하는 시의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시민들은 창단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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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견 묵살하는 시의원은 각성하라! 시의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FC 안양 창단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레드는 안양 시민들과 시민 걸기 대회, 10만인 서명운동, 국가대표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FC 안양 창단의 당위성을 피력합니다. 턱을 넘지 못해 세 번의 실패를 맛보는 시련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열망 속에 2012년 10월 10일 FC 안양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2월 2일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FC 안양이 창단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단을 앞두면서
저희가 9년 전에 있었던 아픔을 거의 이제 치유받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이 되니까 비로소 그게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선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가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들으셨다시피 저희 레드의 모토는 유고 위고예요. 선수분들이 계시는 곳에 항상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상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오, 야. 사실 그 내부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몰랐는데 엄청 크고 저희는 맨 처음에 이 큰데 사람들이 많이 오나 다 채워지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싶었는데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줄지어 오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이 사람들 진짜 축구에 관심 있어서 오는 건가? 실내 체육관을 다 가득 메운 가운데 서포터가 진짜 고작 요만큼이 있더라고요. 이 큰 체육관에 고작 요만큼인데 그 사람들이 모이고 모였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안양이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냈구나. 좀 감격스러웠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62만 안양 시민의 열정과 사랑,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안양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FC 안양의 창단을 선포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FC 안양을 지지해 주십시오. FC 안양을 응원해 주십시오. FC 안양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으니까 이게 연구 이전만 했다는 걸 알았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 우리 서포터들에 대한 그런 아픔 뭐 그런 걸 전혀 제가 모르죠. 우리 서포터들이 이제 아마 창단식 때인가? 각 구단마다 화환이 왔을 거예요. 근데 FC 서울에서 보냈는데 그거를 불태워서 짓밟는 걸 봤어요 제가. 몇몇 선수들이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왜 저렇게까지? 정확히 그 장면에서 다들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안 그러면 저 불이 우리한테 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알고 점점 알고 듣고 왜 그랬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보러 와주세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른 살 넘어가면서부터는 현실적으로 좀 나 이제는 K리그는 어렵겠구나. 갑자기 이제 33살 때, 4살 때 이때 FC 안양 창단하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안양역에서 팬사인을 했었는데 처음 그런 걸 해보니까 뭐 저도 이제 새롭고 약간 좀 흥미롭기도 했었고 재밌기도 했었고 안양역에 서포팅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되게 깊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열정들, 그다음에 그런 어떻게 한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안양 그 서포터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한들. 그런 열정들, 이 다른 팀 팬분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웃어요. 진한 밤 꿈속에
당신과 함께 마주보며 웃고 하루를 보냈죠. 우리 기다림의 끝에 오늘을 만났죠.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웃어요. FC 안양의 모든 구성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창단 첫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2013년 3월 17일 FC 안양은 역사적인 창단 첫 개막전을 맞이합니다. 개막전을 이제 준비하면서도 프로 선수로서 이제 첫 경기니까 나름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하는 것도 남다르게 준비했죠. 입장할 때 이제 관중들을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까지 축구 인생 중에 관중들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서포터즈들이 활기차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활기찬 그 기운을 처음 느껴보니까 오 이게 더 긴장됐어. 그게 말 그대로 서울이 연고이전하고 첫 경기잖아요. 그 날이. 또 오랜만에 또 안양에서 열리는 프로 경기다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관중분들이. 이제 그 전부터 많이 온다고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제 막상 운동장 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관중석이 꽉 찬 걸 보니까 아, 이게 프로고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들, 그런 설레임들이 좀 많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그 감독님이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어땠냐, 프로로서 첫 경기 어땠냐고 물어보면 괜찮았다고. 나름 뭐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잘 됐다고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심판의 킥오프 선언과 함께 FC 안양과 고양 하이 FC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FC 안양의 역사적인 창단 첫 번째 골은 가소련 선수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날 경기는 아쉽게 승리하지 못했지만 승패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장 내 팀, 우리만의 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양 축구 팬들에게 FC 안양은 축복이자 큰 위안이 됩니다. 창단 첫 해인 2013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FC 안양은 FA컵 32강에서 수원 삼성을 만나며 10년 만에 지지대 더비를 합니다. 안양은 후반 7분 정재용 선수의 골로 앞서가지만 수원에게 내리 두 골을 실점하며 아쉽게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AS 레드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알았었고 또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옛날 LG 치타스가 서울로 가면서 그런 아픔이 많은 그런 서포터즈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서포터들보다 좀 강하다 그럴까? 그런 것도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경기장에 와서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뭐 좀 파격적으로 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욕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경기장에서 서포터즈들이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강인한 친구들이구나 이제 좀 과격하구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로 놀란 거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지거나 뭐 연패라거나 그랬을 때는 대부분 서포터들이 좀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다른 서포터들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년 동안 첫 해에 느꼈던 거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AS, 그 당시에 AS 레드는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뭐 가끔은 사고도 좀 치고 하는 그런 서포터지만은 정말 이 AS 레드는 우리 선수단에 대해 충성도는 정말 어느 K리그 구단보다 높구나. 정말 이 친구들은 우리 FC 안양 선수단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정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구나. 그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이우형 감독은 2013년 5위, 2014년도에도 5위를 기록하며 FC 안양을 가능성 있는 팀으로 차근차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FC 안양과 이우영 감독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개막전 수원 FC한테 3대0으로 이긴 이후로 그 다음 2라운드, 1엔드 거기서부터 비기기 시작하면서 1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은 안양에서 지휘봉을 내려놓으셔야 되시고 참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살자고 저 책임 회피식으로 일부 리그로 도망가 버렸고 팀은 나락으로 가고 있었고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고 네, 그게 아직도 감독님한테 가장 큰 마음의 빚인 것 같고 경질 대신 그 경기 때 아마 그 현수막 같은 거를 팬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팬분들은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경기가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는 감독님이 나가시고 나서도 저희가 감독님 옆에 계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느꼈냐면 저희가 그 다음 감독님 나가시고 그 다음 경기가 있었어요. 감독님이 저 맨 끝쪽에 이 구석 쪽에 감독님이 꼭대기 쪽에서 감독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저희 선수들이 들었었어요. 매 경기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많이 아셨죠 그때는. 그때는 그래도 첫 해 2013년도에는 큰 성과는 못 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또 팀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였었거든요. 그 정점을 찍을 때가 이제 2015년도였었어요, 그 당시에. 자신 있었고. 개인적인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상했고. 또 안양이란 데를 오면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한번 안양의 프로축구를 한번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번 이렇게 좀 살려서 정말 좋은 팀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한번 올려놓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너무 아쉽게 물러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해였죠. 예, 팬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했었고 미안했었고. 예. 이우형 감독이 떠난 이후 이영민 수석 코치가 FC 안양의 지휘봉을 잡으며 2016년까지 안양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FC 안양은 2017년에는 김종필 감독, 2018년에는 고정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부진한 성적으로 중하위권을 맴돕니다. 그리고 2019년 김형렬 감독이 FC 안양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창단 첫 플레이오프에 도전합니다. 안양은 플레이오프에서 부산에게 패하며 아쉽게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첫 플레이오프는 다음 시즌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를 멈춰 세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K리그 개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리그 개막 자체가 미뤄진 건 37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즌의 여파로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내 고장 내 팀의 경기를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밤 꿈속에 당신과